준혁이 아빠, 나 일 가야 돼. 일어나. 일 간다고? 응. 준혁이 밥 먹고 있나? 어, 밥 먹고 있어. 소변 한번 놓고. 응. 준혁이 좀 보고. 알았다, 알았다. 고생 좀 해. 말하고 갔다 와. 수고해. 어. 수고해. 잠시 눈 붙이고 나온 아빠가 다시 준혁이를 챙기는데요. 에이, 준혁이 오줌 싸있네. 기저귀 새로 갈아줄게. 에휴, 옷도 다 버리고. 아픈 아들 곁에서 온종일 보살펴온 지도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다 돼갔나? 조금만 있어봐. 지금 항생제를 먹으니까 대소변을 자주 보니까 옷을 맨날 베리죠. 빨래를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해요. 입원이 잦은 아들을 보살피느라 직장까지 잃었지만 준혁이를 살리기 위해 아빠는 손발을 자처했는데요. 가장으로서 더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늘 가슴을 짓누릅니다. 오늘 도희 엄마가 일하러 간단 날이라서 제가 나가서 일용직이라도 하고 싶지만은 저 그 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 엄마가 이제 생활비 벌어 나갈 때마다 제가 보니까 마음이 아프죠. 미안하고. 그렇게 아빠는 지난 5년을 가장으로서의 죄책감과 아픈 아들에 대한 염려에 휩싸여 마음의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엄마가 다른 데서 잠깐 일할 때인데 그때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우울증이 와가지고 한 4개월인가 이제 출장 방문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그냥 막 밤 되면 막 압박이 오고 막 어둠이 두렵고 막 어디 뛰어내리고 싶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내가 몇 년, 몇십 년 후회를 생각하고 나는 전 혼자 어떻게 사니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 아, 준혁이랑 아내분 있는데요? 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야 석신하고 있다가도 답답해가지고 막 베란다 뛰고 이랬거든요 그때. 그 지금은 이제 애 엄마가 같이 생활하고 이러니까 조금 그게 완화되고 약간 좋아졌죠 아무래도.